어서오세요. 나비 캘리그라피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캘리그라피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배워야 되나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캘리그라피를 대부분은 시작할 때 내가 처음 봤던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붓펜으로 쓴 걸 먼저 봤다. 그럼 보통 붓펜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 같고, 뭐 붓으로 쓰는 걸 먼저 봤다. 그러면 이제 붓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캘리그라피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제대로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밟아 나가면 좋은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도구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런 이제 붓이 있죠. 이런 붓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이제 모필로 만들어진 그런 붓이에요. 이런 붓은 이제 먹물을 찍어서 화산지에다가 주로 사용을 하겠죠. 그런 게 있고, 이런 붓들을 조금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런 이제 붓펜류들이 있어요. 붓펜류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털이 이렇게 한올한올 이제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좋고요. 인조털이 있고 뒤에는 이제 특수 잉크가 장착된 그런 이제 검정색 잉크가 들어있어요. 물론 검정색 잉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 이런 붓펜류들도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요새 또 많이 찾으시는 이런 딥펜류. 딥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 왠지 그 서양의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왔던 이렇게 펜촉으로 된 거를 잉크에 찍어서 종이에 이제 사각사각거리면서 썼던 이런 딥펜류들도 있고, 또 이런 딥펜 말고도 여러 가지 펜류들이 있어요. 펜류들은 뭐 사실 굉장히 많죠. 이런 여러 가지 펜류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캘리그라피 도구와 함께 요새는 또 그림을 또 같이 많이 그려요. 그거에 따라서 종류가 또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붓과는 주로 많이 그리는 그림이 수묵이에요. 그럼 수묵 캘리그라피라는 게 있고, 또는 이제 붓펜, 뭐 딥펜 이런 거랑 많이 하는 게 또 수채화가 있어요. 그럼 수채 캘리그라피라는 것도 있죠. 또는 이제 플러스펜으로 그리는 그림과 같이 하는 뭐 플러스펜 캘리그라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언어마다도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해요. 한글 캘리그라피, 뭐 영어 캘리그라피, 한문 캘리그라피, 또 사용하는 도구.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종이 같은 데다 직접 쓰면 이제 아날로그 캘리그라피인 거고, 또 요새는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노트 등을 이용해서 이제 디지털로 표현하는 디지털 캘리그라피가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진짜 엄청 무궁무진하게 많죠. 근데 이제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흥미 있는 거, 자기가 먼저 봤던 거, 그걸로 먼저 시작하는 편인데요. 만약에 이제 제대로 코스를 밟아서 제대로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께는 붓을 먼저 배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는 선, 얘 끝을 모아서 이 끝으로 굉장히 가는 선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두꺼운 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굉장히 거칠게도 표현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부드럽게 글씨를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작은 글씨부터 아주 큰 글씨까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처음부터 붓을 배우면 캘리그라피가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익힌다라는 게 돼요. 근데 이제 붓이 아닌 이런 이제 붓펜류나 뭐 펜류, 딥펜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한정된 표현과 한정된 기법 안에서 글씨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붓펜은 이제 붓보다 훨씬 편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편하다라는 게 이렇게 작은 종이나 이런 데다 써서 바로 선물을 주거나, 또 장소에 그닥 구애받지 않고, 또 붓을 씻지를 않아도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편리성은 있으나, 붓보다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줄어들고 글씨도 좀 작게 연습하게 되죠. 근데 작게 쓰면 얼추 봐서는 예뻐 보여요. 근데 이 작은 글씨를 크게 쓰잖아요. 그럼 내가 좀 안 예쁜 부분들이 굉장히 확 잘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붓을 먼저 배우신 분이 붓펜을 나중에 하게 되면 사실은 붓으로 캘리그라피 많은 표현들을 익혔기 때문에 붓펜은 도구만 익숙해지면 돼요. 그 말인 즉슨 붓을 배우신 분들은 붓펜은 금방 이제 하시게 되는데, 붓펜을 사실 배우셨던 분들은 붓으로 가게 되면 느낌이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에 제대로 단계별로 나아가고 싶다 한다면 붓을 먼저 배우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이런 뭐 딥펜류나 또 이런 펜류들 있죠. 이런 펜류들은 붓펜보다는 또 표현이 좀 더 적어요. 왜냐하면 붓펜은 붓보다는 그 작지만
얘도 가늘고 굵고 거칠고 촉촉하고를 어느 정도는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팽류는 아무래도 선의 굵기가 동일하거나 약간 납작패인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굵기 정도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만큼 표현력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건 있어요. 그래서 붓이 한 이만큼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 안에 한 붓패는 한 요만큼, 그 안에 뒷패는 한 요만큼, 패는 또 한 요만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배워만 일로 가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죠.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요 한정된 분야에 그런 글씨들을 좀 많이 잘 쓰고 싶다 한다면 이것만 이제 다가갈 수 있고, 이제 전체 켈리를 좀 더 이제 폭넓게 보고서 다루고 싶다 한다면 단계별로 나아가는 게 맞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좀 공통적인 게 캘리그라피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게 그림이 눈에 들어와요. 왜냐면 이제 검정색 글씨만 있다가 이제 색감이 들어간 그림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글씨가 훨씬 더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붓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묵 그림이랑 같이 많이 하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수묵 캘리그라피라는 용어고, 또 이런 붓펜이나 뭐 이런 펜류들을 하시는 분들은 수채화 같은 거랑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수채 캘리그라피라는 것들이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랑도 연결이 되면 나중에 또 도장, 내가 직접 판 도장을 또 찍어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비다카데미 수업 과정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체반으로 글씨에 대한 거를 먼저 다뤄요. 캘리그라피는 선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선을 배우고 선들을 어떻게 공간 배치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규칙들을 배우고, 그럼으로써 여섯 가지의 캘리그라피 서체를 충분히 익히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전통 서예를 배워서 그 전통 서예를 현대 캘리화 시키는 그런 과정을 배워요. 그게 이제 상업 캘리이고 서체 심화반이에요. 이렇게 캘리를 이제 좀 튼튼하게 다져놓은 다음에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그림들을 배우는데, 그래서 수묵이나 수채를 배우고 또 도장, 내가 직접 판 도장으로 이제 내 작품을 완성하는 그림 도장반이 있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가지시는 욕구들이 내 창작물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많이 커요. 여러 가지 아트 기법들을 좀 배우면서 내 삶,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나와 관련된 나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그런 작품들을 좀 하고 싶어 하셔서, 그 다음이 이어지는 마지막 과정이 작가반입니다. 그렇게 이제 흐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뭔가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나비드 아카데미와 같은 순서대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충분하게 캘리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전통 서예를 좀 익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 캘리화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좀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맞는 그림들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순수한 내 창작물들도 많이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 캘리그라피 교육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창작물들은 뭐 공모전이 될 수도 있고 전시회가 될 수도 있죠. 저희 수강생들도 이런 공모전이나 전시회가 있으면 같이 참가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공모전 소식을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비드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캘리그라피 공모전 소식을 모으고 모아서 매월 또는 격월마다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것 외에도 캘리그라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여기 아래 더보기에다가 나비드 아카데미 홈페이지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제대로 배우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또 캘리그라피의 종류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재미있는 거는요, 그 자기 성격에 맞는 또 캘리그라피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내 성격에는 어떤 캘리 도구, 어떤 그림, 어떤 스타일의 캘리가 맞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거 말고